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현재 가을 들판이 누렇게 이렇게 배가 다 익었습니다. 10월 한 상중순 되면은 이 나락을 이제 베야 되겠죠. 앞에 이 콩도 보니까 여물었는데, 콩은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노른자 방제죠. 이 습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안쪽에 보면은 이 콩이 여물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콩도 제식거리를 좀 넓게 하시고, 노른자, 이 팬텀 오신 뭐, REPS, 프라우스 이런 이 노른자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노른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콩은.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이 복숭아, 이 가을 전쟁 때문에 잠시 들러봤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복숭아를 재배함에 있어가지고, 복숭아의 어떤 그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열심히 재배하는 가운데 계십니다만, 복숭아의 생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나무의 특성을 잘 모르시고 재배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 정리 차원에서 복숭아의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가 낙과도 많았는데 세균소 구멍도 많았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낙과도 방지하고 천공병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수원을 보시면은 그 시설이 조금 미약하게 보입니다만 낙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굵기도 상당히 굵게 나오는 우수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보기보다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게 나오는 그런 가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숭아의 재배제 특징을 보시면은 초기 수세가 아주 왕성합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가지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개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작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꽃눈이 복합화입니다. 꽃눈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내지 세 개입니다. 이 복합화라는 꽃이 두 개 정도 두세 개 피는 것이 특징이고, 가록 단아도 있습니다. 홀로 피는 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복숭아는 타 과수에 비해서 꽃눈 착생이 많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풍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 내음성이 약합니다. 즉, 이 햇볕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 나무가 말라 죽거나 가지가 말라 죽거나 하는 특징이 많습니다. 내습성, 이 습도가 강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아주 취약하다. 그 다음에 자마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지 경신을 위해서 이 가지를 드러내버리면은 이 부분에 가지가 전혀 없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루터기를 눈을 1 내지 2개 남기시고 우리가 제거를 하죠. 그래서 자마가 없기 때문에 즉 숨은 가지 눈, 그런 눈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복숭아 나무는 많이 물러요. 그래서 많이 물러서 병유충 침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늘 속에 있는 이 가지는 잘 죽어버린다, 잘 고사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 복숭아는 대부분 이 자가 결실성이 우수한 과정입니다. 스스로 결실이 잘 되는 품종이다 이래 보시고, 또한 이 복숭아는 주지 기부 우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 가까이 아주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지 기부 우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복숭아의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도와 과중, 착색이 좋아야 됩니다. 즉 전정과 재식 간격, 토양 시비, 조기 적과, 적정 착과, 반배수 관리, 뭐 적기에 수확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광 환경 개선, 햇볕이 복숭아 전체 나무에 잘 도달돼야 여러분들이 우수한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수세가 강할 경우에는 가을 전정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가을 전정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해도 무방하지요. 그래서 잠시 들려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열매 성숙기 때는 알을 더 굵힐 목적으로 질소질 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 성숙기 때는 질소 시비를 금지한다. 왜냐하면 당 축적의 제거기 때문에 당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알 굵힐 목적으로 추가 시비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따기, 적심, 유인, 수확전 전정 등을 통해서 햇볕 양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간 전체에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하계 전쟁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숭아는 낙과가 없어야 되죠. 금년도 이 일부 품종에 대해서 낙과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낙과 없는 것이 다수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 낙과 예방을 위해서는 냉해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결실되느냐 여부, 그런 것들이 사전 방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좋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늘 수행하고 계시는 이 조기 적과 문제입니다. 조기 적과는 과실과 신초 성육관의 양분 경합을
이 방지를 해줍니다. 그 방지를 통해서 전염 및 과실배를 촉진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적과 직전 또는 적과 종료 직후에 속효성 비료를 제가 원래부터 권장을 드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후기 비대와 수확전 비대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로 이 속효성 비료인 올커버 또는 치오다를 권장드리는데, 치오다가 다소 비싸가지고 올커버 속효성 비료를 과 직전 종료 직후에 뿌려보니까 상당히 과비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농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청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적과 종료 직후에 취비 주는 양은 동서남북으로 한움큼씩 흩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과일 비대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 복숭아는 보통 유효엽 25 내지 30매 내외에 한과를 착과시킵니다. 단과지는 보통 5번당 한과 정도, 중과지는 1번당 한과, 이러한 긴 장과지는 20cm 간격당 한과를 착과시키면 적정 착과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단과지의 범위는 10cm 이하, 중과지는 10 내지 30cm 범위 이하, 장과지는 30cm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장과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꽃덩이 화속성 단과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세포 분열기인 착과 초기의 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 비대기 때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5월경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주는 양은 뭐 토질에 따라 다양합니다만 주로 3, 4일 한 번씩 푹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현실이 강전쟁을 반복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자르고 또 태어나고 자르고 또 태어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약전쟁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약전쟁 뭐합니까? 많이 자르지 않는 것, 함부로 이기를 절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약전쟁, 즉 절대 나무 전체를 많이 솎아내지 않는, 절단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발이 자꾸 세지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게 우리 전체 복숭아 재배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전쟁보다는 가급적 소금 전쟁을 원칙으로 해달라. 절단 전쟁은 이렇게 막는 것이고 소금 전쟁은 기부해서 솎아내버리는, 이게 소금 전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금 전쟁은 아무래도 반발력도 적고 도장지 발생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전쟁을 많이 권장드린다. 복숭아는 배수가 불량하면은 뿌리가 호흡불량으로 해서 낙과 유발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질소질 흡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마그네슘, 가리 흡수가 방해됩니다. 묘목 심는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묘목 심는 시기는 보통 11월 달에 주는 추식이 있고 3월 중하순에 심는 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겨울 동해 문제 때문에 봄춘자 춘식을 제가 많이 권장드리고 있다. 물론 제식거리는 뭐 다 형태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6 곱하기 6 또는 6 곱하기 7 정도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숭아는 자가 결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가루가 없거나 아주 적은 품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창방조생, 대화조생, 대화백도, 천중도, 월봉 이런 것들은 그런 품종에 속합니다. 그런 품종은 대부분 꽃가루가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품목은 보도 한 주당 2만에서 2만 한 5천 개 내외의 꽃이 개화가 됩니다. 이 개화 총량 중에서 최종 수확되는 것은 약 800알맹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면은 개화 총량의 약 한 4 내지 5%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정례 작업이나 적화 작업, 적과 작업을 통해서 과일의 크기와 과일의 균일도, 나무의 수세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착과는 조생종은 잎 20매당 1과, 중생종은 25매당 1과, 만생종은 30매당 1과 정도 여러분들이 착과시키면 되겠습니다. 배꼽부가 하늘을 보는 열매를 따내고 측과나 하양과를 여러분들이 남겨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계 전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전쟁 몇 가지가 있죠. 순따기라고 있는데 순따기는 도장성 있는 신초를 솎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심은 과도하게 자란 신초의 선단부를 일부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초라면은 우리 여름에 이렇게 일부를 제거해버리는 이것이 핵심 작업이 되겠습니다. 염지는 도장성 신초를 비틀어서 하양시켜가지고 생장을 억제 및 둔화시키는 농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장지 제거는 센 신초를 기부해서 완전 제거하는 겁니다. 이때 신초는 약 20cm 정도가 적당하고 수확 2주 전에 80% 이상의 신초가 증기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관리, 비배관리, 양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은 나무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심은 완전히 펼쳐진 잎 5-6매 정도, 대략 볼펜 길이 정도에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신초 끝을 적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자란 신초는 약 2분 1에서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지나 부주지로 향후 키워야 할 신초는 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후반부에 천공병이 잎에 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병해충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병해충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균성 멍병, 복수화 순나방, 깍지벌레 피해와 낙과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핵칼인데, 핵칼은 씨 쪼개짐 현상이죠. 이 핵칼은 과실 생육 초기에 양수분이 급격히 변할 때 발생이 많습니다. 수분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흙과를 과도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지나친 시비도 여러분들이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와 열과도 상당히 발생이 많은데, 건조하다가도 갑자기 일시에 다량의 강우는 과육의 팽압이 높아지면서 과 앞에 열과 발생을 조장합니다. 몸이 지속될 경우에 수간 하부를 피복하시거나 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열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유명 품종도 낙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은 여러분들이 당과지 선단부에 착화시켜야 낙과 발생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숭아 가을 전정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추하게 끝난 다음에도 복숭아 나무의 신초는 이와 같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겨울 전정 때 잘려나갈 가지에도 쓸데없이 양분이 축적돼서 결과적으로 양분을 흡입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복숭아 나무는 겨울보다 가을 전정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 전정을 함으로써 이런 단중과지에도 햇볕량이 많아져 봄에 발화할 눈이 충실해집니다. 겨울 전정도 당연히 쉬워집니다. 가을 전정 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적게 보이지만 단중과지가 충실하여 수확량은 오히려 좋습니다. 도장지가 많으면 삭다리지는 가지도 많아지죠. 저 속에 그늘이 져서 햇빛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8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2개월 동안에 결과지가 충실해지도록 가을 전정을 통해서 햇빛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직립지를 그대로 둔다면 아까운 양분을 엉뚱한데 여러분들이 흡입한 꼴이 되겠습니다. 황변되면 안 됩니다. 여기 2층 분리 현상이 왔을 때는 가지를 흔들면은 잎이 누렇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잎의 역할이 끝났으므로 가을 전쟁의 효과적 의미는 없다. 2층 분리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때 지금 이맘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중단과지의 햇볕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즉 그늘 속에 있는 잎들이 유협화되기 위해서는 상단부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수간 전체의 잎들이 좋은 잎이 된다. 충분히 햇빛이 도게끔 가을 전쟁을 하는 것이 내년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세가 약한 나무는 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본무하고 수세가 세고 그늘이 많이 지는 그런 나무 위주로 여러분들이 솎아주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는 여러분들이 제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이런 직립지 때문에 그늘이 많이 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이 결과지군이 나왔는데 하나 있죠. 이런 거 제거하시고, 여기도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솎아내시고, 저 안쪽도 보시면은 직립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 제거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직립지가 있지만 이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결과지군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남기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은 센 것만 제거하시는데 수관 전체에 햇빛이 어느 정도 되게끔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적정한 이 복숭아 나무의 수세는 단과지, 중과지가 사실 많은 게 좋습니다. 단과지 수가 많으면 가늘고 사실 약해 보입니다만 비가 많이 와도 양분이 쉽게 분산돼서 장과지가 폭발적으로 다량 생육하거나 잎의 생육이 촉진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과콜라 유튜브에 고수에게 들어보다를 여러분들이 꼭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본 과수원 원주와 제가 방금 통화를 해보니까 나무가 유목일 때는 한 나무당 발효된 퇴비를 한 포씩 이렇게 멀리 시비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무 근근이 확장됐기 때문에 힘이 좋아졌죠. 그래서 발효 퇴비 20kg 한 포 가지고 두 나무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적과 공료 직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올커버 속효성 비료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원래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 낙과도 거의 없었다, 알도 상당히 굵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복숭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많죠. 깍지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봄 방송에 원 주간에서 대략 1m 범위에 둥글게
아타라 잎재를 100g을 좀 뿌려달라. 그러면은 이 상당히 각질벌레 방지에 도움이 된다. 언제 주느냐? 꽃이 다 진 직후에 여러분들이 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복숭아 유리다방이라고 있죠. 여기는 유리다방이 잘 안 보이는데 복숭아 유리다방이 오면은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이게 수지가 보이긴 보이네요. 이 복숭아 유리다방이 보이고 그럼 톱밥이 밀어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니충이라는 살충제와 스미치온 유제 살충제를 같이 혼합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입을 하시거나 또는 뿌려주시거나 그러면은 애벌레가 나오면서 그 약을 먹고 죽습니다. 우리 철사가지고 과거에 그 안에 찔러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확 후에는 지금 그 갈색날개 매미충이 산란했는 그런 이 단과지 중과지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한 면충이라든지 일부 각재벌레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확 후에 기계 유제를 좀 살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세가 셀 경우에는 기계 유제를 좀 강하게 약할 때는 좀 약하게 그래서 특별 방제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한 이 석회보로덱을 여러분들이 천공병이 심했던 가수원에서는 석회보로덱을 여러분들이 전착제 또는 고착제 또는 균마각 균카바를 가용하셔 가지고 단독으로 한번 살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스미치온 유제를 같이 가용해 방지하시면 내년에 상당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석회보로덱을 살포하는 목적은 이러한 세균성 구멍병을 우리가 월동균을 없애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천공병이 많은 가수원에서는 그런 석회보로덱 깍지벌레나 그런 벌레 피해가 많은 가수원에서는 기계유제 이런 것들을 단독 언제냐 복숭아 잎이 낙엽되기 직전 그러니까 주로 10월 상순 빠르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바람맞이 쪽에는 세균수 공병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여러분들이 방풍망을 설치해서 바람의 전체 총량을 30% 정도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풍망 설치 또는 여러분들이 약재 방제 때 균마가 균카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용하시면은 역할이 뭐냐면은 그게 이 왁스 계통인데 이런 포자가 다른 데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간 5-6회 정도 같이 약과 가용해 살포하시면은 상당히 이 세균수 공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복숭아 금전 낙과가 많았죠. 이 가수원은 낙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낙과된 것이 아니고 빈봉지입니다. 낙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숭아 꽃이 한 30 내지 50% 폈을 때 트리급이 단용 살포 또는 포르테S를 단용 살포하시면 상당히 결실에 도움이 됩니다. 결실이 잘 됨으로 해서 낙과도 훨씬 적고 그것이 과일 굵기에도 상당히 도움되고 또한 적과 종류 후에 속효성 비료인 올커버, 치오다 이런 것들을 이런 성목당 동서남북으로 한우금씩 분산 시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이 SiO2, SiO3 이런 것들입니다. 즉 규산입니다. 규산의 그 Si 하는 역할은 이 열매의 보호구력을 증대시키고 즉 열매 과육을 상당히 야물게 하는 특성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꼭지를 상당히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복숭아 낙과에 상당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포르테스나 이런 것들, 트리거비 이런 것들도 꼭지를 상당히 길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낙과 즉 밀어내는 현상이 다소 적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농가 실험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농가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20kg짜리인데 이 걸음을 유목대에는 한 포를 시비를 하셨고 지금 나무 근본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세가 세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토양에서 많이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 한 포 가지고 두 나무를 나눠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숭아밭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